언젠간 슈퍼개미! 아 주말에 바빴어요. 방송 좀 찍었어야 되는데 방송을 굉장히 오랜만에 찍네. 낯설다. 어제 한 이틀 동안 밖에 나갔다 있다가 와서 오늘 아침에 애들 보니까 애들이 되게 낯설더라고. 아 그러니까 나는 거의 애들하고 12시간 이상을 함께 하는데도 이런데 일 나가서 막 바빠서 주말에만 잠깐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애들이 쑥쑥 커 있고 낯설까? 역시 노는 게 최고야. 놀아야 돼. 자 오늘 장 한번 볼까? 뭐야 오늘 성신양회가 6% 오르는 거 봐서 대북주 뭐 있나? 이거 오르면은 또 뭐 대북주 다른 것들은 그냥 조금 적었는데 오늘 장이 참 좋네. 봐 내가 그때 레포트에서 꺾었을 때 샀던 파라다이스 오늘 6% 장대 음봉. 호! 호! 이 호날두가 골 넣으면 그러더라고. 호! 아 근데 6% 갖고 이거 하긴 좀 약하다. 허접하다. 봐, 파라다이스죠. 먹잖아. 지금 나머지 물린 것들도 다 먹는다니까. 대한항공도 양봉 나오고. HSD 엔진. 다시 슬슬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 전체적으로 좋네. 오늘 뭐 크게 뭐 자랑할 게 없네. 그냥 이거밖에 없다 오늘. 파라다이스. 야, 삼성 아시다에는 계속 빠지네. 삼성 SDI. 이거 스마트폰이 이거 안 팔리나? 아니라고? 삼성 SDI 스마트폰 아니야? 이것도 오늘 조금 더 사고 조금씩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기 아 이쯤에서 반등하겠지 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 어떻게 다 맞아. 조금 더 샀어. 근데 여기서 더 깨면은 거기서 조금 더 텀을 놓고 지켜보는 거야. 이제는 왜 빠지지? 소형 배터리는 괜찮은데 소형 배터리는 괜찮은데 실적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반등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삼성 SDI는 조금 더 빠지네. 아 그리고 아, 이지바이오 내가 바이오 있다 그랬지. 이지바이오 누가 그러더라고. 이지바이오도 바이오 맞대. 아 이지바이오도 바이오였구나. 아, 그래서 오늘 야 오늘 7%까지 올랐네. 야 오늘 파라다이스 좀 팔고 소울옥션 조금 사고 아 오늘 저거 강남제비도 조금 팔았구나. 아까 좀 오르는 것 같아서 강남제비 회사 이름이 강남제비스코야. 조금씩 줄였네. 조금 줄여서 현금 만든 거 같다가 빠지는 거 조금 사고 또 현금 좀 슬슬 만들어 놓고 반대에서 올라왔잖아. 아 그 우리 형도 궁금해하는 거 우리 그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뭐 샀는지 핸드폰 이거 맞은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따란 우리 이것도 찍어야 되는데 리뷰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거 이 아저씨 나오네. 요즘 유명한 아저씨. 요즘 봤냐? 여보? 봤어? 여보? 동영상 나와. 봤어? 동영상 나와. 어? 아 이거 뭐 화면이 여기까지 나와요. 이거 여기까지 화면이 여기까지 이 디스플레이가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인데 자기 이거 몰랐지? 카메라 이 부분만 딱 제외하고 전체 화면 다 나오는 거야. 이게 작은 거 같아도 은근히 화면이 크고 괜찮다니까. 이거 삼성에서 스폰 안 넣어주나? 어? 삼성에서 좀 있어 들어올 것 같은데? 재웅이 형 어려우니까 내가 좀 도와줬다 이번에 이거. 자, 네. 저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안 사. 항상 공짜 폰을 사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이거 플래그십 샀잖아. 유튜브 때문에 이제 가면서도 이거 막 찍고 유튜브 하려고. 그리고 얘가 카메라가 되게 좋아졌더라고. 근데 진짜 실제로 이거 막 흔들면서 해봤는데 하나도 안 흔들려. 슈퍼 스테디 기능이라고. 이거 나중에 리뷰할 때 한번 해야겠네. 이 카메라 기능이 엄청 좋아서 유튜버들한테 딱 좋아요. 근데 이거 삼성 갤럭시 S10 중에서 얘가 제일 싼 거? 이게 요 모델 정확한 이름이 삼성 S10 E. E. 제일 싼 모델이야. 제일 비싼 게 삼성 S10 플러스. 그 다음 삼성 S10. 그 다음 삼성 S10E가 제일 싼데 왜 이걸 샀냐. 다른 건 크잖아. 근데 요거는 작잖아. 근데 내가 요즘 외부 활동이 많잖아. 들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하고 또 자전거 탈 때 이거를 갖다 액션캠으로도 쓸 수가 있어. 누가 액션캠으로 하는 거 보여주는데 끝내주더라고. 고프로 7보다도 낫대. 그래서 이 작은 거를 샀다고 얘기하면 그럴듯하겠지? 그럴듯하겠지? 속으로는 아 비싸 50만원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거 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하겠지. 그래서 S10E로 샀어요. 아 만족스러워. 확실히 항상 공짜폰 LG 거 썼는데 다르더라. 달라. 이 벌써 같은 구글에서 프로그램이 와도 UI랑 얘네들 거기다 이제 첨가를 하잖아. 양념 뿌리잖아. 양념 맛이 달라. 이거는 또 나중에 이거 지금 벌써 이거한테 8분 갔다. 이거 따로 우리 이거 오늘 저녁에 제가 내일 또 방송 못 찍고 지금도 빨리 나가야 돼. 저 부동산 계약하러. 계약해서 결국은 팔려고 했던 거 안 팔고 버팅기기 모드로 지금 전환해서 계약하러 나가야 돼가지고 빨리 찍고 가는 걸로. 주식은 착착착. 또 뭐 있냐? 또 뭐 괜찮은 거 뭐 없나? 한국카본. 내가 LNG주 내가 항상 LNG주 괜찮다고 얘기했잖아. 한국카본 이거 보이지? 한국카본 신고가. 나 들고 있는 거 보이지? 촤.
항공. LNG주. 이게 저번에 어떤 우파 경제 저기서 막 싸우더라고. LNG주 괜찮다고, LNG주 지금 막 수주 많이 들어온다고 막 싸우더라고. 그랬더니 카이스트 교수님이 다시 또 반박 썼어. 근데 보면 나는 보이잖아. 나는 처음에 그분이 쓸 때 LNG를 조사를 안 했어. 제대로 조사 안 했어. 그리고 그거를 빼고 이제 완전 이제 조선의 몰락으로 막 이제 그걸 썼단 말이야. 그걸 이제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근데 반박이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LNG를 공부를 또 하셨어요. 아니 진짜 내가 그 눈에 보여. 하셨는데 결국은 구구절절 맞는 말이지. 아 진짜 맞는 말이지. 아 확실히 그렇게 가방끈 길고 교수하신 분들은 이 머리가 엄청 좋거든. 그래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니 LNG주 그래, 기존의 LNG주가 조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 이것도 LNG랑 또 LPG가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비슷하지만 좀 달라. LNG랑 LPG랑 다른데 요거를 또 좀 막 뭉뚱그려서 좀 애매하게 했었어. 그래도 리처씨 자료 하셨는데, 아니 뭐 결론은 그게 사실 그건 디테일한 거고, 그건 팩터는 전체 조선시장에서 그래 그 LNG가 뭐 얼마나 크냐, 그 작다, 그래서 커져봤자 별거 아니다. 당연히 맞는 말, 당연히 맞는 말이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딱 마무리 하시더라고. 역시 뛰어나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반박 나올 게 없지. 당연히 그게 얼마나 커져서 몇 퍼센트짜리가 10배 커졌으면 50% 되겠어? 아니거든. 보면 지금 이제 올라가서, 근데 신조선가 올라가잖아. 신조선가 올라가고 BDI 이제 대가리 살짝 틀었잖아. BDI 살짝 틀고, 어? 그리고 발주량은, LNG 발주량은 작년에 뭐 어마어마해. 사상 최대야 작년. 그리고 다, 그리고 이미 지금 어디서 발주 나올지는 다 예정돼 있단 말이야. 왜냐면 터미널이 계획되면 배 양이 딱 정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미 나온다. 그럼 누가 하겠어? 통성화이텍. 한국, 아, 이거 오늘은 조선 이야기했대. 통성화이텍. 한국화본 아니야. 샀지. 나 이건 막 작년부터 얘기했으니까. 매매하면서 그냥 가는 거야. 쭉쭉쭉 가잖아. 쭉쭉 가지. 쉽지?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는 가치 투자자 중에서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얘네들이 더디다 보니까, 아, 동성은 어떤가? 동성도 좋겠지 뭐. 동성도 좋네. 동성이 더 가볍지. 한국화본이 재무가 좋거든. 회사가 좋으면 좀 무거워. 회사가 거지 같아, 이게 가벼워. 세력들이 휘둘르기가 좋고. 근데 좋아지지. 일감도 많으니까. 어쨌든 그 교수님이 조선주 끝났다고 하는데 얼추 맞는 거야. 하여튼 결국은 그거야. LNG 조금 좋아져봤자 그거 별거 없다. 좀 좋아지는데. 뭐 팩트 위주로 얘기했었으니까. 근데 주식은 안 그래. 원체 쩔었잖아. 주식은. 원체 이게 바닥에서 쪘잖아. 근데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지근지근하면 쭉 올라가면은 한 1, 2년 뒤에 먹으면 꽤 올라있다니까. 그럼 뭐야. 지금 그래서 우리 조선주들 중에서도 주가들이 괜찮잖아. 지금. 삼중도 그렇고 주가들이 괜찮잖아. 그리고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선주라고 안 하고 LNG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컨테이너 쩔고 벌크선 쩔잖아. 힘들다고. 그거를 애초에 조사를 했으면 LNG전이 괜찮지만, 근데 그거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는 안 보셨다가 나중에 조사한 다음에 LNG 조금 좋아져도 전체 저기서는 작다 이렇게 빠져나갈 곳을 딱 만들고 그렇게 하신 거지. 이해하니? 아니 근데 뭐 전체적으로 방송이 되게 좋아. 그것도 좋고. 그리고 또 레포트 나오죠. 지금 반도체 하이닉스 이번에 실적 안 좋을 거. SK 하이닉스는 어떤가 요새? 하이닉스 주가도 저건데 반도체 가격 계속 빠질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아 조금 빠지다 반등하겠지 하는데 오를 때는 바이어들이 막 더 먼저 물건을 채워놓으려고, 어차피 오를 거니까 막 미리 막 땡겨서 주문한다고. 근데 반대로 떨어질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 더 얘네들이 미룬다니까? 살 걸 갖다 뒤로 미룬다니까? 그게 더 하락, 가격 하락을 더 촉발하는 거야. 일종의 그 재기성이지. 사이클을 이해해야 돼. 사이클은 스페셜라이즈드 벤지. 사고 싶다. 사줘. 스페셜라이즈드. 사이클 딱 정점에서 잘 될 때 있잖아. 주식 투자하면. 그게 10분의 1 토막는다니까? 대우조선만 봐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대우조선이 실적이 진짜 잘 나올 때가 2012년도, 11년도 막 이랬다고. 봐봐. 근데 주가는 언제 최고야? 수주 제일 많이 됐을 때 아니야? 2007년도 막 8년도 금융위기 전 직전이 수주 엄청 될 때, 벌써 그때가 32만 원짜리가 어? 13,000원까지 떨어졌으면은 32만 원까지 계산도 안 된다. 야. 야,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 이렇게 사이클을 타서. 반대로 사람들 LNG주 좋을지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또 좋아지면 미리 알았잖아. 좀 사놓고 기다리는 거지. 더 좋아지는 저거야. 지금 이제 또 수주 들어올 거 남아있잖아. 사고 기다리는 거지. 아 지금 이거 사라는 거 아니야 형들?
절대 사라는 거 아니야. 또 중간에 또 어떤 걸지 모르겠지만 사이클을 알아야 된다니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거니까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근데 SK 하이닉스가 나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해. 그 내가 운영사 직원하고 의견이 갈렸다 그랬잖아. 나는 한 장기로 1년 정도는 가격이 계속 하락할 거라고 봤고, 어? 저기는 아니다. 금방 반등할 거다. 수요가 다시 살아나서 반등할 거라고 보는데, 나는 1년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게 사이클에 대한 우리가 서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원체 싸. 사실은 그 버는 돈에 비해서는 해서 사이클이 꺾어지는 것도 받아낼 정도 밸류에이션이 나오고, 그러니까 크게 하락은 안 하고 한 다음에 다음 사이클에 좀 가겠지.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바닥인 줄 알면 다시 SK 하이닉스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알겠어 모르겠어 내가. 대략은 알지.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로 사는 거야. 대략 그때쯤 가면 분할로 이렇게 샀다가 한 번은 모르, 딱 그날 언제 어느 지점이 최저점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어느 시기쯤이면 이쯤이면은 이제 왔다 생각이 오잖아. 다 맞는 건 아니고 그때쯤 샀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좀 추마하면서 시간을 좀 길게 갖는 거지. 좀 더 이익 실현 타이밍을 좀 길게 가는 거고, 사자마자 바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야. 간단해. 여러분 생태계가 뭐야, 그리고 자연 생태계가 뭐야, 이런 거라니까.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 뭐야? 겨울. 저기 자연과학과 나왔어? 되게 파브르. 겨울이거든. 겨울 다음에 봄. 정답. 그 다음 봄 다음 여름. 계속 돈다니까. 계속 돌고 돌아. 근데 좀 문제가 있긴 하지. 지금 조선에 사실 LNG 이번에 사이클 먹은 다음에, 아 이거 그 다음에 일정 좀 바뀌고 있어. 자본 생태계들이 좀 바뀌고 있어. 산업 구조도 좀 바뀌고 있고. 그리고 예전 같이 그냥 먹고 하고 하는 거는 건설 정도가 내가 볼 때는 적용이 될 것 같고, 다른 산업에서는 특히 조선 자동차 같은 데는 좀 전혀 좀 다른 사이클로 움직일 것 같아요. 아니 와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나는 이미 몰락한다고 예전부터 예언했어. 내가 2009년도에 내가 그 현대차 우선주로 그 대박 냈다고. 그게 엄청 올라면서. 근데 내가 2012년도부터는 자동차주를 되게 멀리 한다니까. 2012년도 이후로는. 그리고 현대차는 구멍가게 될 것 같은데, 난 없어질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관련 글을 투자카페에 쓴 적도 있어. 이거 뭐 어려울 것 같다고. 어려울 것 같아. 이거는 지금 노동구조로는 안 돼. 오늘 이거 자동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오늘? 자동차 이야기 다음번에. 자동차 이거 난 안 된다고 봐. 아예 그냥 몰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 이건 다음 기회에. 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지는 다음 기회에 하고. 오늘 저녁에 해야겠다 이거를. 아 너무 진짜 주제들 너무 심각한데 이거. 어? 저녁에. 제가 내일 또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 또 방송을 못 찍어요. 아 형들 이거, 아 이거 유튜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유튜브 꼭 해야 되나 이거. 뭐 재밌어? 유튜브 하는 거? 진짜요? 그래 하자. 계속 하자. 이미 투한 돈이 얼마인데 이거 갤럭시 S10 이거 살 돈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뽑을 때까지는 하자. 사실은 HSD하고 인하전공은 그 LNG 종목은 아닌데, 한국카본은 LNG 관련주지. 한국카본은 현대미포,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것들이 이제 손도 주고. 근데 대형회사들은 전체 조선 경기가 막 다 돌고 벌크선, 컨테이너선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매도하고 소형주 플레이를 하는 거야. 소형주는 이제 일감만 거기에 들어오면 LNG에 딱 특화돼서 오면은 그쪽에서 이제 이익이 계속 나오잖아. 이익이 늘잖아. 이게 나오겠지. 수주가 최고점일 때가 주가가 제일 고점이겠죠?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 거기서 또 놓치신 게 있어. 뭐냐면 그동안 한참 어려울 때 건설사도 똑같아. 건설사들 그 서브프라임 이후에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무너졌거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애들 막 IS동서나 반도 막 이런 애들, 호반 이런 애들이 막 떼돈 벌었다고. 조선도 똑같아. 그동안 조선 불황기가 오면서 조선소들이 엄청 문 닫았어. 폐업하고 하는 데가 많다고. 지금 그래서 살아남은 데가 다시 조선 사이클이 오면은 좀 다시 먹겠지 그게. 그리고 확실한 건 LNG는 확실하잖아. 그리고 컨테이너 벌크는 신조선가는 오를 거거든. 그 조선소를 이제 폐쇄했으니까 나중에 가격은 오를 거야. 그래서 좀 시간 지나면은. 그러면 그거 혜택을 좀 받는 거지.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한 사람들도 그게 뭐 드라마틱한 뭐 조선의 뭐 예전 같은 호황기로 온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 얘기는 아니고 그냥 괜찮아진다. 그럼 거기서 확실한 거 위주로 투자할 수 있잖아. 그런 종목이 이제 뭐 한국카본도 되는 거고 동성화인텍 같은 종목도 되는 거고.
그런 거 이제 사놓고 기다리는 거 이해되지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해야 되는 거야. 망한 것까지. 사실은 여기서 이게 핵심이거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망했는지. 근데 이게 좀 복잡해. 또 스크러버 얘기 나오고 또 환경 규제 얘기 나오고 또 운하 길 얘기 나오면 이것만 갖고 몇 시간 간다니까. 근데 기본적인 거는 그거야. 완전히 이거 조선 경기가 하락하면서 무너질 애들 무너지고 남은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뭐 근근히 이제 막 뭐 나라 도움도 하고 막 버티는 와중에서 LNG가 그래도 좀 이게 성장폭이 발주량이 확 늘면서 그거 관련된 애들이 하겠다. 이게 2년 된 이야기라니까. 이게 2년 됐어.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막 얘기 나왔는데 주가는 지금 가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다리고 좀 보면서 수주 나오는 걸 보면 사고 또 산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앞으로도 또 계속 매매할 저게 나오겠지? 계속 그러면 샀다 하는 거지. 그런 거지. 그런 아이디어로 저 두산 엔진, 그 HSD 엔진이 그게 두산 엔진이거든. 두산 엔진 2,000원대부터 매매했어. 그때부터 계속 우리 이걸 갖다 플레이를 한 거야. 근데 지금 그때 2,000원인데 지금 얼마야? 5,000원이잖아? 100% 넘게 올랐어. 저걸로도 많이 샀다 팔았다 많이 했다. 좀 이렇게 빠질 때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그런 날도 어느 정도까지 빠졌을 때 힘들 때 샀다가 더 빠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또 인수됐잖아. 인수되기 전에도 인수할 때들이 막 여기 있었거든. 그렇게 까보치가 없고 두산 엔진이 그냥 공중분해돼야 되는 회사면은 그거 누가 산다는 사람 있겠어? 안 살고 그냥 공중분해돼. 산다는 데가 있다는 거는 까보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그 급별로 우리나라 이 엔진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거든. 그래서 만든 회사가 현중하고 두산하고 어디지? STX인가? STX인가? 급이, 각각 그 주력이 급이 달라. 탐방 가면 또 설명해주고, 연구원들도 만나면 연구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거 아니까는 기초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지, 그걸 알고. 그러다가,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안 좋아져. 그러면 손절 치고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수익내고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조선주. 아직 여기 물려있는데, 이나종목이나. 결국은 또 먹는다고 보는 거야. 이때까지 여기서 수익 낸 게 또 많이 있어가지고, 마음 편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알잖아. 이거 지금 몇 시야? 지금 시간 후쿠 가네. 이제 빨리 가서 계약해야 돼. 근데 이거 봐봐. 그거 지금 이제 입주 시간 다 돼가지고 한데 덜덜덜 사람들 안 될까봐 막 떨고 하는 내가 여번에 뭐라 그랬어. 아이 걱정 마. 편하게 마음 먹고 있어. 곧 계약 된다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내 말 맞아 아니야? 맞아. 맞지? 응. 결국은 봐. 앞단에서 막 급하게 막 민 사람들 그 사람 거 빨리 착착착 나가잖아? 된다니까. 입주 기간 내에 새 못 줄까봐 전전긍긍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니까 나가잖아. 걱정할 필요가 없대. 잘 걱정해서 안 했어. 했지. 나는 알았다니까. 새 입주 기간. 그리고 입주 기간 지나도 그냥 버텨. 그냥 좀 버텨다가 좀 나가면 되지. 뭐 걱정 어차피 걱정해봤자 나가는 거고 걱정 안 해도 나가는 거야. 지금 빨리 저 그 계약서 쓰러 가야 돼서 그럼 들어가세요.